중부를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많은 눈은 오늘 밤까지 이어지다가 그치겠습니다. 눈은 그치지만 추위는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중부와 경북 곳곳으로 한파특보가 이어지면서 내일도 춥겠고요. 제주에는 새벽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에는 새벽에 5mm 미만의 비 또는 산지에 1cm 내외의 눈이 오겠습니다. 강추위는 내일도 계속되겠는데요. 현재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 그리고 충북과 경북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영하 16도에서 영상 1도로 중부를 중심으로 영하 10도 이하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낮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한편 비와 눈이 내리지 않은 동해안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계속되는 강추위 속에 충남과 전라 서해안, 제주 곳곳으로 비와 눈 소식이 잦겠고요. 일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폭설에 추위까지 겹쳐 동파나 미끄럼 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강추위가 다음 주 초까지 길게 이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